이거는 저희 애기들이 쓰는 로션이에요. 이거는 다 떨어져서 지금 그냥 아비노 그 베이비 로션 쓰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왔네요, 집에. 이것들은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애들이 자주 요즘에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지난번에 여기 샘이 턱 찢어졌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애들 상처 드레싱 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이런 상처 드레싱용 제품이 딱 진짜 쓰기 편하고 깔끔한 게 딱 안 나오더라고요. 별로 없더라고요. 사기가 어렵고 저는 뭔지 모르니까. 저희 엄마가 한국에서 이렇게 상처 드레싱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다 보내주셨어요. 사실 제가 제일 기다렸던 건 이거거든요. 다이어리예요. 2023년 다이어리인데 제가 다이어리를 엄청 열심히 쓰진 않지만 그냥 간단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뭐 요리하다가 레시피 같은 거 적고 가끔 책 읽으면 그 책에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 적고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작년 말부터 가계부 아닌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식비를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따로 관리하면 또 귀찮고 다이어리에 맨날 자리도 남으니까 여기다가 다이어리 겸 가계부로 해서 쓰려고 올해도 어김없이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로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세이미 때만큼 로이의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못 남겨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문득 미안해서 올해 한번 그 로이만 주인공으로 한 그런 브이로그들을 좀 찍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로이가 이렇게 예쁜데 엄마가 너무 안 찍어줘가지고 로이야 의자로 내려가야지. 어디 당 떨어지네? 그치? 로이는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세이미랑 되게 성격이 다른데 세이미는 새로운 물건 그런 거 잘 안 만져보고 새로운 음식도 좀 잘 안 먹어보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로이는 일단 먹어보기는 하고 또 새로운 물건들도 되게 호기심을 많이 갖고 다 만져보더라고요. 근데 진짜 애들이 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어떤 면은 되게 육아하기 편하고 어떤 면은 좀 힘들고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아이들을 둘 이상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좀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아직 육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지금 아까부터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전화 이렇게 걸어놓고 대기 중인데 이거는 진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너무너무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전화를 한번 걸면은 진짜 오래 기다려야 돼요. 한국처럼 이런 행정 서비스가 빠르질 않고 어떤 곳에 가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가끔 정말 막 빠릿빠릿하게 처리해주는 데를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오면 밥 먹으려고 밥 해놨어요. 전에는 밥을 세 컵만 하면은 괜찮았는데 이제는 밥을 세 컵 하면 저희 네 명이서 두 끼를 다 못 먹고 끝나더라고요. 저랑 저희 남편이 이 밥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닌데도 애들이랑 넷이서 먹으니까 세 컵 하면 두 끼만의 밥이 부족해요. 어딨지? 트럭! 트럭!
얘는 맨날 자기 장난감 안 가지고 놀고 이렇게 형아 거를 장난감 ASMR이다. 로이가 꼭 이 손에 똑같은 거 맨날 두 개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구급차하고 저거 버스하고. 아,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로이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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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죠. 아빠. 아빠. 형아 데리러 가자. 가자. 조심. 옳지. 형아, 형아. 세이미를 픽업했어요. How was your day, Eden? I'm so happy. You're so happy? Yeah. Yay! I'm so happy to hear that. 로이 뭐 보는 거지? 로이 바람 불어서 눈에 눈물 나겠는데? 어디 보자. 어? 콧물 났어요. 우리 신발 넣어주세요. 신발 안 넣어? 신발 안 넣을 템이야? 옳지, 거기 넣고. 나는 미스터리 아니고. 세미 이든. 이든. 세미가 그린 거네, 어제? 세미가 이거 동그라미 그려서 이거 안에 넣었잖아. 날마다 우리에게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거는 여기다가 고추 기름을 뿌릴 거야. 맵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 오늘 햇빛이 있어서 완전 밝은데? 어디 보자. 우와. 엄마가 오늘 날씨를 보려고 했지. 오늘 날씨 되게 좋아, 아줌마. 왜? 놀이터 가야겠는데? 그럼 산책기도 됐다. 그럼 산책기도 되겠어. 엄마 산책기도 되겠어. 산책기도 되고. 응.
My favorite one. 이거 밥풀도 바로바로 이렇게 치울 때 한 번에 잘 치워야지 바닥이나 이런 데 남겨두면 밥풀을 밟아요 제가. 애들도 밟고 전 이제 양말 신은 발로 밟다 보니까 그 완전 밥풀이 짓눌려가지고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흘리고 먹습니다. 아무튼 오유유 잠깐만 잠깐만 로이야 치우고 괜찮아. 엄마. 안 나와. 안 나와요, 엄마. 뭐야, 이거 돌아가. 가자 이제.